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이 좀 들어갈 텐데 아이가 밖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저런 소리가 좀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 좀 걸러내는 거를 제가 슬슬 배워가지고 적용을 해야겠네요 아이가 해외에서 들어온지 조금 시간이 이제 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, 케이트랑 수업 시간을 좀 조율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 이제 아이랑 수업을 진행을 할때이 수업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수업을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수업 열고 케이트랑 이런저런 대화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수업을 하고 싶은 상태로 보여진다면 저는 수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영작이에요. 지금 케이트는 해야 될 거는 영작밖에 없어요. 제대로 된 영작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에 닿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빙워크를 걷는 것과 같아요. 그 무빙워크는. 이제 이제 제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 무빙워크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서 그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까지 지나가야 돼요. 그 특이점을 지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영작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라는 그 무빙워크를 다 건너가서 그 다음 지점과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지점 사이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구간에 섰을 때에는 괜찮아요. 특이점만 지나면 되는데 그 특이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꾸준함을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 수업 시간, 하루 24시간, 일주일, 글쎄요, 하루 24에다가 곱하기 일주일이잖아요. 그러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서 제가 아이에게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은 167시간을 제외한 한시간 뿐이잖아요. 그걸로 제가 아이 손을 아무리 잡고 뛴다고 해도 그 무빙워크를 지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게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숙제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이한시간을 아이와 함께 손잡고 무빙워크를 억지로 끌고 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빙워크를 뛸수 있도록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주는 일이죠.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, 그건 수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아이와 함께 대화를 조금 해서, 음, 일단 필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?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납득 가능하고, 그것에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이해가 무의식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아이는 지금 좀 툴툴거리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, 삶에 있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득이라면 인간은 합니다. 동물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. 그러니 제가 지금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한 시간 동안 무빙워크를 미친 듯이 뛰어서 반감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해야 될 말들 그런 말들을 들어주고 그 무빙워크를 제가 오늘 한 시간을 제 시간을 희생을 해서 아이가 지금부터 다음 수업까지 일주일간의 7시간을 확보해 낼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음 좋은 행동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말이 길어졌는데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랑 대화를 좀 해보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일단 수업 시작하면 은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구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계획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